민주당은 비리 의혹의 배후인 이재명 대표 탄핵부터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에서 8월 4차례 모두 8억 4,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이라는 것입니다. 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고, 김만배 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3인방인 김영, 정진상, 유동규의 몫이라는 진술도 확보해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불법 자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변명했고, 사탕 한 개 받은 것이라고 그렇지만 모든 정황과 진술은 이재명 대표를 배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정쟁용 호재로 삼아 국정조사니 특검인이 떠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할 생각이셨을 겁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진범이 누구인지 절대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방탄막치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이태원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은 이미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서 공언하셨습니다.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천문학적 권력형 비리 의혹의 몸통에 대하여는 사퇴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철저히 감싸고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퇴니 경질이니 운운하고 있으니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같이 몰락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팽시키고 포스트 이재명을 세우느냐, 민주당에게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